봄햇살이 따사로운 4월의 어느 날 오후, 살랑살랑 마음을 간지럽히는 봄바람과 함께 그를 찾아온 한 여인. 가슴속 한켠에 담아두었던 아련한 추억 속의 첫사랑 룩스 베이비. 아, 서프라이즈 줘요. 노래가 즐겁죠? 잘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소연 씨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뭔 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맥주 광고 촬영. 그래서 그런지 요즘 별명이 있죠? 어떤 별명이? 수도꼭지. 수도꼭지. 틀만 나오네, 틀만. 우리 수연 씨 만난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수연 씨 새알, 제 새알 이렇게. 수연 씨는 소풍 가시네. 달달달달. 달걀, 삶을 달걀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찜질방, 찜질방. 오! 역시. 역시. 네. 사이다가 생각이 나지 않나요? 아, 이거 제가 한번 까도 될까요? 어, 진짜요? 네. 갑자기 욕심내세요. 매력 발산. 예. 기아마다 다 올려 퍼진 사이다 뚜껑 열리는 소리. 수현 씨 위의 모습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경남을 뺄 거예요. 이렇게 머리로 달걀 깨기까지. 안 깨졌어, 어떡해. 제가 내 판석에 너무 오래 걷나 봐요. 천국에 계신 누님들, 제게 빙의될 준비 되셨나요? 연인처럼 서로 먹여주기까지. 아우, 더 맛있어요. 계란이 녹는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소소한 게임거리를 저희가 하나 준비해봤어요. 이게 일명 홍경이라고. 예, 머리가 하나 삐쳤잖아요. 그거 해서 지면요. 예. 딱밤이에요. 딱밤 맞게 황비용 게임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살살 치시는 거예요? 딱밤 맞으려고? 아연! 자, 가슴에 재미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자. 자, 딱밤 때렸죠. 자, 게임을 게임일 뿐 이해해 주실 거죠? 야, 옛날 생각나고 좋으네요. 참참참. 김수현 씨의 기습 공격에 무참이셨는데요. 딱밤 맞기에 대한 그의 복수. 정말 제대로 아팠어요. 수현 씨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어진 김수현 씨의 재공격. 참참참. 숨겨진 참참참의 달인이 여기 계셨네요. 게임을 여기까지 하는 재치맞춰 김수현 씨, 우리 다음에 꼭 자시에요. 영화 도둑들을 통해서 사실 이제 또 이상이 돼야 하잖아요. 네, 도둑들이죠. 네, 그렇죠. 함께하는 배우분들이 김혜수, 이정재, 전지현, 김혜수, 오달수님. 네. 어떠세요? 잘 대해주시나요? 아, 처음에는 정말 기가 죽어가지고. 오, 진짜요? 네. 숨도 못 쉬겠고. 예. 우리 김혜수 씨가 또 굉장히 잘해주실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아직 서먹서먹 할 때 네. 이제 같이 뭐 사진도 찍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사했어요. 야. 다들 그렇게 실제로 멋있으세요. 전화에게도 이런 귀여운 모습이 있었네요. 어쨌든 또 해풍날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죠. 아, 예. 마지막 방송이 끝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네. 어떠세요? 우리 김수현 씨는 정작 금단현상 같은 거 없으세요? 아, 저는 요새 이제 드라마 더킹을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던가요? 해풍날보다 재밌던가요? 아, 굉장히 막 긴장감도 있고. 오, 그죠, 그래서, 그죠. 예. 굉장히 빠져들더라고요. 어, 그래요? 어쨌든 종방연 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네. 김수현 씨가 스텝 여러분들께 절을 올린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네.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이제 절을 한번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눈물 나가지고 못했거든요. 그죠? 우느냐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단체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하는데 네. 아, 다 모여 계시니까 예. 아, 지금이다. 끝내다르다 3인방 우리 정희루, 송재림 씨와 함께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들었어요. 작정하고 가자. 그랬었는데 저도 저대로 이렇게 달리고 있고 예예 예. 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루는 지금 뉴욕에 그런 뉴욕에 지 혼자 가면 어쩌나 이거 정말 저는 문자 주고 받고 있어요. 이제 여권이 다 허락이 돼서 가게 된다면 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물이 있는 곳. 아, 물. 휴양, 100% 휴양.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싶어요. 널브러져서. 네. 야, 거기 진짜 가이드로 내가 꼭 가야겠다. 신난다! 김수현 씨와 행동발동 페이드를 나누는 사이 어느덧 해가지고 바닷가는 화려한 파티 현장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감독님의 사인과 함께 등장한 김수현 씨.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난 모습인데요. 지금 이곳은 맥주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 아주 활기가 넘치고 젊음을 표현해보려고 합니다. 볼륨풀을 벗어던진 컨저나의 자격 변신. 아니 전하,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다와요. 오늘 김수현 씨 활기 넘치는 젊음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시는데요. 아우, 신난다 정말. 지금보다는 광고에서 인사를 많이 드리게 돼서 뿌듯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앞으로 또 좋은 연기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우리 김태현 씨 멋진 작품으로 다시 만나요.